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여러분 공부한 패턴 중에서 여러분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여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4개 있거든요. 그거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면구요.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 4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네 개의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뭘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다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 니은으로 끝나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바로 봐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동사잖아요. 그 소녀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 전면구, 그 다음에 ing, pp, 그 다음에 부정사 네 개를 한번 집어 놓아 보았습니다. 해석합니다. 이게 동사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소녀는 교실에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그 옆에 있는, 전부 다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동사잖아요. 해석합니다. 그 소년,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사랑한다. 그 소녀를 공부하고 있는 수학. 자, 4번입니다. pp, 뭐뭐 해진되어진 이런 뜻이죠. 그 소년,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랑한다. 그 소녀를 존경받은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소년, 의사가 될수 있는, 사랑한다 그 소녀를 풀수 있는 그 문제를. 자,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어지는 거, 네 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다 더 하나를 첨가돼서 이렇게 다섯 번째, 여러분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1번째 패턴, 여러분,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뭐요? 의문사하고 형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부터 가로를 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대. 주의할 점이,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토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때 투가 있잖아. 이때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요, 여러분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거나 또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잖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동사가 아니야. 이러한 것들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다시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치는 거야. 선생님,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가로치면 돼요. 다시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없어요.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선생님, 없어요. 오, 그래. 나는 돈도 없는데 두 번째 동사도 없네. 그럼 두 번째 동사, 아, 끝까지 가로를 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봐봐요. 그 소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 똑같은 문장에다가 뭐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삽입을 해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장이 길어지잖아. 우리 얘기했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뭐요? 이렇게 가로를 쳤잖아. 이렇게 가로 친건 동사를 니은으로,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돼. 그 소년, 주어 동사잖아. 내가 원하는, 이야기하기를,
가지고 있다.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다시요. 그 책들, 나의 아빠가 썼던, 니은으로 끝나게, 동사를 썼던, 두 번째 동사는 바로 끝나게, 유용하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모든 아이들에게. 3번입니다. 유도부 사전 여러분, 있다. 약간의 책들이 그 서점 안에. 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그럼 가르쳤잖아.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없어서. 니은으로 끝난다니까? 어떤 책? 그녀가 원하는 사기를. 4번 갑니다. 있습니다. 여성 정원사가 그가 사랑했던 매우 많이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이렇게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 구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게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어떤 게 의문사인지 그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22번째 패턴.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를 구별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의문사는 여러분 앞에 뭐요?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 I, my, me, mine, we, our, us, ours. 이런 게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뭐가 나왔냐? 즉, 앞에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나왔으면 의문사고,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뭐다? 관계대명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봐봐요. 여기 나오는 who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who가 나왔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로를 치면 돼. 그리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나는 초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원하는 오기를 파티에. 두 번째, 그키큰 남자는 안다. 안다. 동사잖아. 해석해야 된다니까. 뒤에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여러분, 저번에 했던 거 여러분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두 개의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건 늙은이가 나니까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런 뜻이고 동사 앞에 주어가 있잖아. 그럼 을룰로 해석해. 그래서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온 who는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그는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누가 사랑하는지 나를. 자, 4번 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to 누구누구에게 그 남자에게 해석 안 해. 그리고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일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23번째 패턴. 이세 세 가지 해석.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비인칭 주어 is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갖고 여러분 씨무거 자연에서 아우 배고파라 줄 것도 없는데 이 씨나 먹을래? 이 씨무거 차 연연상이 자 씨라도 먹어 씨무거 차 연연상을 나타낼 때즉 해석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씨무거 자연현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비인칭 주어 is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 이때 나오는 해석 안 해. 왜? 뭘 나타내? 시간을 나타내잖아. 특히 여러분이 바람이 분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it's windy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windy. 바람이 분다. 이때 자연현상을 나타내잖아. 이때 나오는 is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비인칭 주어 is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날씨가 춥다, 덥다, 비가 온다, 어둡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s는 해석을 안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 it's 5:30요. 5시 30분이야. 마찬가지로 it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it 형투요. it 형투. 이때 이 진주어 가져옵니다. 앞에 it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나 ing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is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나온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니 말하는 것은 영어를. 근데 to 부정사 앞에 for나 또는 of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늘 그, 이 가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매우 어렵다. 그 소년이 말하는 것은 영어를. 자, 문장을 여러분 좀더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쫄거 없습니다. 자, 끊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자, 덩어리로 끊어볼게요. 길게.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투부정사 있으니까 끊는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가로를 친다. 어떻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친다. 아, 우리 상관접속사 배웠다. 뭐?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뜻이죠?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자, 해석합니다. It 해석하지 않는다. 매우 어렵다. 그 소년이, 자, 명사 뒤에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복습했잖아. 있는이죠. 그 소년이 내 앞에 있는 말하는 것은 영어를. 자, 오늘 배웠죠.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끝나게. 사용되어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자, 우리가 해석을 할때 어쩐다고 이렇게 쭉 읽고 어쩐다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한 번에 우리는 해석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문장을 이렇게 긴 문장도 쭉 읽으면서도 어쩐다고 해석이 되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해. 짧은 문장.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긴 문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그 소녀는 couldn't carry,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때 it, 그것을이라고 해석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 대명사라고 그래. 뭐라고? 그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면 대명사다. 우리는 문법 시간이 아니죠?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into, 어디 안으로? the basement, 지하실로. 자, 3-1 문장을 마찬가지로 길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고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동사는 뭘로?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 앞에서 끊고, 어머, 선생님, 위치가 보였네. 이거 관계대명사의 음사야. 관계대명사야. 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럼 가로쳐, 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선생님, 두 번째 동사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로를 치고, 동사를 뭘로?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직독직해로 한 번에 끝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소녀는 허약하게 보이는, 운반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지하실 안으로 지어진 1970년에. 24번째 패턴. 부정사와 ing가 콤마와 함께 쓰일 때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이 우리가 ing나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문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잖아. 그럼 뭐요? 배우는 것은 매우 재밌다. 동사는 다로 끝나야 돼, 이렇게. 자, 이 문장에다 관계대명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봤어. 오늘 배우는 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 해석할까요? 배우는 것은 영어를 보이는 어렵게 매우 흥미롭다. 이렇게. 근데 오늘은 뭘 배우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 다음에 콤마 또는 ing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배우는 것을 추가적으로 배울 거야. 다시요. ing나 투부정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근데 뭐요?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ing로 이렇게 콤마가 나와. 투부정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다시. 투부정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자, ing 다음에 콤마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해서야. 자, 봐봐. 2번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야. 그러니까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그 소녀는 구독해야만 한다. PT 봉선생을. 자, subscribe요. 여러분이 구독. 아, 참고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은요. 저에게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졌잖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길어졌잖아요. 쫄거 없어. 일단 한번 끊어보자.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콤마가 있네? 그럼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일단 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단 말이야.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투고 두 번째 동사가 아니야!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hould subscribe가 동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그리고 PT 봉선생 뒤에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네? 그럼 또 가로를 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로를 치는 거야. 문장이 많이 길어졌잖아. 자, 차분히 해석을 해보게.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뒤에 콤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본인은 어렵게. 그 소녀는 원하는 가기를 대학에 구독해야만 한다. PT 봉선생을 비그대 능숙한, 비그대 능숙한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능숙한. 됐나요? 자, 이렇게 ing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being으로 시작했네. 참고로 여러분, being이나 to be로 시작하면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뭇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being이나 to be로 시작하면 뭣뭣이 되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쉽지 않다. 그런데 3-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 문장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되는 것은 정직한 학생이 모두가 좋아하는, 동사 앞에는 주어는 늙은이가, 모두가 좋아하는 쉽지 않다. 3-2 갑니다. 어머, 선생님, ing로 시작했는데 이번엔 콤마가 있어요. 그래,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 있으면 해석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다. 아니, 정직하게 돼서, 정직해서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해서. 그는 칭찬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하여. 끊었죠? 왜?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끝까지 니은으로 끝나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의하여 아는 그를. 자, 4번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왔어. 콤마 이때 이 ing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뒤에 나오는 콤마 ing를 뭐뭐 하면서. 이거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요걸 뭐뭐 하면서라고 하죠. 미친놈들. 이건 동사야. 이건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동사는 바로 끝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다시요. 그 남자는 다치게 되었다. 콤마 엔지 오르면서 사네. 문장을 길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쫄거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왔다. 오늘 관계대명사 무지 공부하네요. 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 됐죠? 그리고 콤마 ing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콤마 ing.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나오는 콤마 ing는 뭐 해석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요. 그다음에 명사 뒤에 ing가 나오니까 이렇게 끊어야죠. 당연히. 룩 뒤에 형용사 나왔어. 블루요. blue. 아, 오타입니다. 블루. 이거 파란색입니다. 오타라는 거. 자,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룩 뒤에 형사 보이는 정직하게 보이는 동사는 다로 끝나라니까 동사는 다로 끝나니까 서 있었다. By the lake 호수 옆에. By 다음에 장소 명사 나왔네요. 뭐뭐 옆에. 콤마 ing 보면서 호수를 명사 뒤에 ing 니은으로 끝나야죠. 보이는 파랗게. 그 남자는 정직하게 보이는 서 있었습니다. 호수 옆에 보면서 하늘을 보이는 파랗게. 여러분이 오늘은요, 패턴 20번부터 24번까지 공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배웠던 여러분, 이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관계대명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